맞고 나왔거든요. 네. 점수는 7점 차. 여전히 리시브를 흔들고 있는 도로공사 이은정 뒤로 타나차 뚫었습니다. 자, 빠르죠. 오른쪽에서 타나차 순식간에 1대1 상황을 만들어줬고 투블럭은 불안전 블로킹이 된 GX칼텍. 언더핸드로 받는 타나차 백어택 다시 갑니다. 블로킹! 자, 저거예요. 네? 들어가면서 자기 탄력을 빨리 했을 때 블로킹에 맞고 튈 확률이 많거든요. 예. 타점도 살려주면서 타나차의 공격 범실 간소의 강력한 서브 흔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볼 안 해주는 선택은 왼쪽 유서연이었고 블로킹 막아섭니다. 아. 자, 이게 좀 가능할 때 상대가 또 이 득점을 만드네요. 예, 그렇죠. 찬스볼 상황이었는데 타나차였습니다. 권민재 서브 이윤정 시간차성으로 들어옵니다. 타나차. 자, 빠르게 타나차 선수가 가볍게 잘 끊어 때렸어요. 네. 타나차. 타나차 쑥쑥 라인 안쪽입니다. 서브웨이스 타나차. 자, 이거는 유소연 선수 판단 미스죠. 네. 자,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그 이 흘러가는 거는 네.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나차 여전히 목적타였고 연속 서브 득점 타나차. 자, 더군다나 받는 거에 주의 되는 유소연 선수가 지금 이 실점이거든요. 네. 아, 유소연 선수의 오늘 경기 흐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온다 생각하고 일단은 뛰어나요. 실바 많은 회전을 걸었습니다. 이윤정 푸싱으로 갑니다. 배윤아. 자, 지금도 사실은 서브가 잘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볼이 죽어서 이윤정 세터한테 어느 정도 볼을 보내주니까 네. 이상이 없죠. 그렇습니다. 14-15 보키리 직선 5번 자리 볼이 뒤로 빠집니다. 직선으로 옮겼고 높게 뛰었습니다. 이예림 쳐내기 성공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반격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GS칼텍스예요. 예. 네트에 붙다 보니까 뵙고 있습니다. 유사연의 서브 타나차가 받고 이윤정 왼쪽 빅오펜 터치아웃 이예림. 자, 이예림 선수 블록킹에.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김정민 감독은 오늘 아웃사이더 히터 물러서면서 받고 안해즈 백어택 실바 페인트 앞에서 디그 전에 붙었어요. 임명호 기수입니다. 원스텝 타나차 디그 안해즈는 연결 많이 붙은 볼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점프 패스 백어택 부키리치 디그 안해즈 백어택 맞볼 실바가 때립니다. 부키리치가 받고 그리고 왼쪽에서 이엘이면서 볼 인플레이 포인트를 어필하는 GS였는데 아직 휘슬을 울리지 않습니다. 가운데에서 페인트 임명옥 티그 가장 긴 랠리 백어택 이제 랠리는 정리가 됩니다. 공격 범실. 자, 길었죠. 네. 자, 김종민 감독이 결국 강소희 이윤정 백어택 타나차. 자, 외발로 이동이죠. 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그렇죠. 시즌 서비스 4개 김민지 이윤정 맥시 페인트를 왔습니다. 타나차. 자, 하더니요. 조금 그러면서 볼이 좀 긴 부분이 있었는데 타나차가 빈 곳은 그런 밀어 때리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짧은 서브였고 왼쪽으로 볼이 많이 흘러갑니다. 디그 성공. 유선의 연결 왼쪽 강소희 오픈볼 1번 자리 수비 부키리치 점프 패스 타나차 직선 타나차 쑥쑥. 스코어는 16-12 라인에 신인 유가람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유가람을 향한 목적타 왼쪽 빅오펜 어택 커버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이번엔 강소희 다시 갑니다. 대각 쪽에 좋은 수비 그리고 왼쪽 타나차 오픈볼 몸을 던집니다. 한다에 유가람의 언더핸드 연결 강소희 디그 성공. 점프 패스 백어택 투블럭 오버핸드 디그 유가람 라이트 백어택 실바 뛰어넘습니다. 블로킹 득점 타나차. 자, 타나차 자리 잘 잡았죠.
카나차의 블로킹. 오늘 3세트 블로킹 3개째 도로공사 17-12. 문지훈의 연속 서비스. 임명옥, 이윤정, 백시 강타 타나차. 자, 지금은 정확했죠. 네. 본인이 들어가면서 미드를 못 따라오게 공격을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아주 강렬한 스윙을 보여주는 타나차.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뒤로 연결 실바 푸싱 1번 5번 자리 수비 성공. 페이너 연결 원스텝 부키리치 뚫어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안혜진 세타가 지금 실바한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요. 네.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세타를 이해하는 서브 3연속으로 들어갑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고 왼쪽 강소희 직선 언더핸드 연결 제자리 점프 길게 봅니다. 하지만 아웃입니다. 타나차 이윤정 백에이 푸싱 처리 넘어갑니다. 문정호 받고 이윤정 배윤아 대각으로 돌립니다. 득점 성공. 특히 가운데에서 공격을 할 때는 왼쪽 오른쪽 나올 수 있는 최대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유선 선수가 못 따라왔는데 그쪽으로 안 때리고요. 네. 그 블로킹 상황. 점수는 한 점차 언더핸드로 바꿨고 이윤정 귀거패 타나차. 자, 각 잘 냈죠. 예. 타나차 1대1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1번 자리 타나차 이윤정 왼쪽 퀵오펜 터치한 부키리치. 타나차의 서브 6번 자리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강소희 임명옥 디그 타나차 부키리치 길게 봅니다. 나이락쪽 아니야 부키리치. 자, 이 점수는 큽니다. 지금 자, 결국에는 GS 카트에서 서브 리시브가 안 되니까 길게 어떤 처리성에 가까운 공격이 또 매치 포인트 부키리치 서브 한다에 안혜진 백어택 실바 건전에는 임명옥 믿을 수 없는 디그 연결 경기를 끝내는 한국도로공사. 자, 지금도 직선에 강한 공격을 임명옥 선수가 지금 걷어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임명옥 선수, 자, 리시브를 포함한 결정적인 디그 역할이 대단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되기까지 임명옥 선수의 그 미친 디그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득점이었어요. 자, 오늘은 또 중간중간에 언더핸드로 세트를 기가 막히게 한